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지금 주일 낮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일터 사역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제 더 살펴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또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에도 큰 영적 대결이 있었던 걸 전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한 느헤미야 5장 전체의 또 다른 종류의 영적 전쟁의 유형이 나옵니다. 역시 오늘 살펴보는 내용도 내부의 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교회에서건 일터에서건 내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5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시간을 아껴요. 제가 일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서로 원망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밤낮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돌보는 일을 아무래도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3절에 보시면 거기다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이 닥쳤는데 흉년까지 든 거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농사라도 잘 되게 해주셔야지. 우리 이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흉년까지 들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 사업이, 하나님이 사업을 무조건 잘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직장에서는 무조건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는 무조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전에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는데 포도나무 교회 와서 도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최근 들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럼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리로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교회에서 소개해 준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승진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승진해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도 할 텐데 따로 추가로 기회 되면, 여기에 이들이 흉년에 들었던 거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밤낮으로 몰두했잖아요.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보초를 쓰고 한쪽은 일을 하고 번갈아서, 그러니까 밤낮으로 사실은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돌볼 틈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흉년까지 들었죠. 아,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 한 도시를 세우는 거죠. 한 나라의 핵심인 거죠. 성이 세워져야 안보가 튼튼해지고 그래야 그 안에서 진정한 경제활동도 되어줄 수 있고 교육환경도 조성되고 사회활동도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진정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나라가 부각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또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이러한 중대한 일을 위해 지금 가는데 그 일에 밤낮으로 수고하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환경이 닥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흉년까지 든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참 감사한 게 그게 뭐냐면 그들이 참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흉년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이 구절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중단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보다 더 성숙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큰 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될 돈이 없어서 이제는 땅을 저당 잡히고 빌려서 세금까지 내는 이런 상황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4절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인한 환경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인한 압박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영적 전쟁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영적 전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사실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모든 환경적인 압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해 밤낮으로 열심히 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포도나무 교회의 지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포도나무 교회는 전혀 이렇게 숫자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니헤미야의 일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 안락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가 세상에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전형적인 면에서 헌신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헌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다고 해서 그럼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 사는 헌신하느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기본적인 헌신도 없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이 시대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이 없는 시대죠. 정말 명목적인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된 건 당연하죠. 전반적으로 이 시대.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함께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에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는데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거기 보시면 다시 말하면 곡식을 빌려주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였던 것처럼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이 1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뭐죠, 자기들의 그 품삯을 정해서 1년씩 그러니까 종으로 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간 거죠. 여기 보면 이미 팔려간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이 팔려가고 아들들이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불릴 뿐만 아니라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땅까지 빼앗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땅마저 빼앗겨서 농사질 땅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때에는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연합을 해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건 기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문제가 많이 벌써 발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재물을 꾸어주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이자를 받는 일 자체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탐욕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책망한다. 그러면서 구약만 하더라도 그에 관련한 수많은 구절들을 쫙 나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인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들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도 되는 거죠. 빌미도 되는 거죠. 느헤미야 5장 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 방백들을 지금 부유한 자들을 꾸짖으며 사는 얘기인데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면서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사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러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말하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 바로 다음 절에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또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죄악들이 사탄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는 거죠. 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일 뿐만 아니라 연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스무스하게 잘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일일지 모를지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영적 리더들은, 모든 리더들이 그렇듯이 영적 리더들은 그러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 리더의, 더 나아가 모든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고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가끔 인용하기도 하는데 아주 귀한 책이죠. 이 책이, 이게 이제 중보판인데 둘 다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리더의 영적 리더의 여러 가지 면을 다루면서 그중 하나가 리더의 함정, 영적 리더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쭉 다룹니다.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심각하죠.
그러면서 영적 리더의 함정을 쭉 다루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부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부주의라.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297쪽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본질상 꿈꾸는 자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By definition, 정의상 all leaders are visionaries. 모든 리더들은 비전을 보는 자들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리더는 본질상 꿈꾸는 자들이다. 정확히 똑같은 말이죠. 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조직의 방향과 비전에 온통 집중한 나머지 실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는 소홀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조직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대체하는 조직은 인본주의고 죄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조직이 필수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더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건강한 조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단락에 보면 현명한 리더는 조직의 궁극적 가치가 비전 문구나 규정집, 장기 계획이나 핵심 가치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음을 안다. 조직의 배후 동력은 사람이기에 리더는 계속 사람들에게 임무를 위임하면서 그들의 태도와 효율성과 관심사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 그것이 조직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락 뛰고 조직의 내부 붕괴를 막으려면 리더는 최소한 두 가지에 능해야 한다. 몇 가지래요? 두 가지래.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연합을 해치는 문제들이다. 지금 아까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서로 원망하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조직의 내부 붕괴를 막으려면 리더는 두 가지 일에 능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갈등 해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의 건강성을 평가하려면 최고 리더가 일반 사원들의 고충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면 된다. 그러면서 몇 줄 아래 훌륭한 리더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정평이 나기 마련이다. 무능한 리더는 심기가 불편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것을 피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정면으로 부딪힌다. 사실 갈등을 끄집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오늘 덮어둔 문제 하나가 내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직 내 문제나 갈등은 즉각 신속히 부딪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다. 영적 리더는 영적 관리뿐 아니라 갈등 해결에 힘쓴다. 죄송합니다. 갈등 관리뿐 아니라 갈등 해결에 힘쓴다. 다양한 개선과 아이디어는 분명 건강한 조직의 징표지만 끝없는 불화 속에서는 생명력을 잃는다. 리더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여 아까운 에너지와 시간을 불필요한 문제로 허비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리더는 이러한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리더의, 더 나아가 영적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훌륭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영적 전쟁의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보기도 한다고요. 아주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리더의 자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리더의 자세.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서가 영적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일부에서는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참 귀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 리더의 본받을 만한 자세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큰 회사 중역도 있을 수 있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죠?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화가 날 일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크게 분노한 거죠. 근데 그가 그 사실을 듣고 크게 분노했을지 모르지만 일을 해결할 때는 전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냉철하게 했습니다. 냉철하게 했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분통 터질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화를 내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은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요. 그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했더라면 그 일은 어쩌면 해결되지 전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해야죠. 냉철하게. 이건 뭐 그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저희 부부가 홍콩에서 귀하게 사역하는 한 그 단체를 방문하러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마일리지가, 미국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었는데 없어지기 전에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시간 내서 또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한번 보기도 할 겸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잘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 홍콩으로 온 분들도 있었고 같이 가느라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아내는 외국 항공사를 탔는데 그 허브가, 아시아 허브가 동경에 있어서 여기 동경으로 가서 동경을 홍콩 갔고 올 때도 그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항공사에 갔더니 우리한테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이 많으니까 더 추가로 오면 우리를 이제 다른 한국으로 직접 오는 다른 항공사에 위탁해서 이제 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한참 기다렸더니 비행기 좌석에 주사석 남고 다 꽉 찼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안 태워주고 대신 비즈니스를 줬어요. 기다리는 대신에. 그게 보잉 747이었는데 2층 비행기. 그러니까 좌석 하나도 빠짐없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비즈니스석이니까 앞에 앉아있는데 안개가 낀 것 같더라고요. 안경이 뭐 묻었나? 그래가지고 닦아가지고 보는데 어디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진해져. 앞에서 또 연기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지? 화재 경보기가 앞에서 또 뿅뿅뿅 이제 울리기 시작해요. 점점 연기가 뒤쪽으로 차옵니다. 이제 그 뭐지? 화재 경보기가 앞에서 점점 뿅뿅뿅 이렇게 옵니다. 비행이 날아가고 있는데 치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승무원들은 손에다가 이 소화기 들고 1층으로 갔다 2층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제 통로 다 열어놨잖아요. 뒤에 이렇게 딱 보니까 저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쫙하게. 그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 대부분 미국 사람 탔는데. 어려운 일일수록 침착해 합니다.
예, 다행히 비행기 불 안 나서 예, 제가 여기 있죠. 그래서 그때 오키나와에 불시착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그 조빈 공항에. 그래서 늦게 동경 도착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못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역 갈 때가 아니면 위험한 데는 안 갑니다. 그래서 예, 자신을 보호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틈타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지? 연길 사역 갔을 때도요, 조금만 가면 벽두산인데 안 갔습니다. 가는 길이 위험한 데도 있고 언제 화산 터질지 모르고. 제가 겁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 사역하러 갈 때는 더 위험한 적도 갑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 어려운 문제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할 때도 있었고 일부 떠날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착해지는 겁니다. 침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아까 비행기 그게 좋은 이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 기억하시면. 둘째, 충분한 시간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생각하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 이전 번역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NIV 성경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I heard their outcry and these charges,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고소들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이죠. I was very angry. 나는 매우 화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I pondered them in my mind. 나는 그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착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and then accused the nobles and officials. 그런 다음에 이제 귀인들과 관료들, 그 잘못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침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일터에서도 그렇다고 그랬는데 주부들에게는 일터가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추구할 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감정적으로 하기 쉽거든요. 즉흥적으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셋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귀인들과 관료들에게 당신들이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라 그 말이죠. 이 두려운다는 말은 무서워하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감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기쁨으로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자세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이게 경외함의 의미입니다. 할 것이 아니냐. 자, 그걸 말해주는데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고 있는 걸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듯이 문제 해결할 때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이 군대 장관 앞에선 여호수아의 자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리더로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할례를 받게 하셨고요. 왜 할례 받게 하셨냐면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가게 하신 거죠. 떠나가게. 새 땅을 주시게 앞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겁니다. 칼을 빼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자는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Angel 할 때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죠. 근데 처음에 여호수아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느냐 원수를 위하느냐. 이걸 잘 지금 번역해놓은 성경책이요. 현대인 성경이더라고요. 자, 현대인 성경 읽어볼게요. 이 구절.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이게 현대인 성경입니다. 잘 번역됐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총사령관이 원수의 편도 아니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너희 편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군이냐 적군이냐 이 말은 그 뜻이잖아요. 적군, 그러니까 우군이라면 하나님의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와서 나를 도우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적군이란 말은 내가 먼저 싸워주겠다.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 둘 다 아니란 말은 당연히 원수의 편은 아닌데 나는 내 편도 아니라 그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를 도와서 이 전쟁을 치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총사령관으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러 왔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땅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시작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네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군대, 한편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오신 거죠. 전쟁을 주도하시러. 만약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사업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그분이 총사령관입니다.
여러분이 총사양관이 아니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총사령관으로서 진두지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죠.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종이 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땅인데 내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내 주권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너의 주도권 포기하라. 이 자세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을 자기 편 삼거든요. 다 하나님 자기 편 사고 다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탄의 자식인 것처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어떠한 갈등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두 사람 다 양쪽 다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려야죠. 근데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게 보통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할 때에도 이 자세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필요하면 이 구절을 써놓고 제 앞에 붙여놓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한번 다 찾아보시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 이새 아들. 아, 자기 아버지가 이세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 이 말 속에 저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당시에 매우 작은 마을에 이세라는 주변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집안에 여덟 번째 아들인가요? 막내로 태어나 들에서 양이나 치던 날을 이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리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그러한 리더인 동시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군대 같은 경우 정말 힘도 우락부락하고 뭐 팔만 하더라도 근육이 나와서 뭐 뭐죠 창만 하더라도 그 창에 그 날 무게만 하더라도 뭐 2, 30kg 되는 우리 같은 경우 두 손으로 들어도 들까 말까 한데 그걸 막 휘둘러 가지고 뭐 상대방 목이 그냥 5m 밖에 떨어져 나고 이게 군인인데. 그리고 찬양한다 그러면 그 깽깽이나 들고 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다윗은 그러한 군대인 군인인 어떤 반면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찬양했던 노래하는 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요. 근데 그 다음 절 여기 보십시오. 아,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시편이 많이 쓰여졌고 성경이 많이 쓰여졌죠. 귀하죠. 근데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게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시는 그 지위에 세우셨는데 그러한 리더가 지금 뭘로 다스렸는가?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습니다. 여기에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백성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다스린 이런 리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리더건 이러면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구청장이건 시장이건 교회 목사건 회사 사장이건 하나님이 리더로 기름 부어 세울 때 영적 리더로 그 지위를 가지고 섬기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그랬더니 그렇게 섬기는 것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 다음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예.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주신 약속입니다. 흠모할 만하고 이렇게 바라볼 만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의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셨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단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성취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다윗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게 리더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권위와 권세와 지위와 그 포지션, 직책을 주셨는데 높이 들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리더로 세우시는 그곳에 여기 성경에 표현된 이 표현 너무나 이렇게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여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열매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 이루심으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하고요 포도나무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밴드에도 이렇게 놀랍게 나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단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엄청난 일들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결정에 직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리더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리더십을 높이 세우실수록 한 사람의 한 번의 결정이 엄청난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높이 세울수록 그 순간순간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또 살펴보기도 할 텐데, 그때도 그렇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사는 서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심사하고 숙고하되 마음에 품되 그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고 서둘러서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되 자기 단순한 자기 머리와 경험과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 인도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내년 부활절이 25주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포도나무 교회 비전을 위한, 포도나무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그게 조지 바나시 표현인데, 그래서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읽은 사람 얼마나 되는지. 네. 또 지금 역사편찬위원회에서 25주년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책으로 나올 겁니다.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알게 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저들로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직선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책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포도나무께 더해질 지체들, 다음 세대들, 또 앞으로의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인도하시고 제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 오늘까지 순종해 왔는데, 교회가 순종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터지진 않았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구하지도 않았고 쉬운 해결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조정해 순종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찾고 순종함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또 한참 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조정하면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 이사 와서 교회가 갑자기 숫자적으로 빨리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부엌에서 생겼습니다. 사람 많은데 섬길 사람이 적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우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섬기는 사람은 적으니까 한편은 불공평한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그때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여전도 회장님은 저한테 큰 교회들 다 사람을 사서 쓰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도 사람 사서 쓰자 등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헌금만 하면 되고 그럼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헌금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는 어디 있냐는 거죠. 교회가 돈으로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는 중에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오이코스별로 묶어서 하면 좋겠다. 이게 딱 보여진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이코스별로 묶어놓으니까 몇 개 오이코스 합해서 그전에는 안 들어가던 남자 성도들 때로는 60이 넘은 분들이 장화 신고 들어가면서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일지 몰라도 교회 해석은 일터 해석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우리가 해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호함으로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2절. 이제 그래서 직면한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냐? 당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동의하고 땅 다 돌려주고 사람 다 돌려주고 이자 받지 않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기로 마음을 모으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진행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옷을 팔팔 털면서 하는 말이 그대로 안 하면 그 집과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털어볼 거라. 그것도 제사장들을 세워 증인으로 삼으면서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단호함으로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호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추구하다 보면 연합을 깨뜨리고 때로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해결하되 지금 살펴본 그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같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의 중요한 자세인데 느헤미야 5장에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큰 네 번째, 큰 네 번째,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려면 리더는 피를 흘려야 한다고. 다시 말할까요? 어떤 분이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려면 리더는 피를 흘려야 한다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 기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이 보초했을 때는 다른 팀이 일하고 다른 팀이 일할 때는 또 번갈아서 보초를 서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환경적인 어려움도 닥쳤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든지 힘은 다 소진되었는데 아직 할 일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심지어 쓰레기 치우는 일도 그들의 기운으로 다 못할 만큼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솔선수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에게 중요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중요하고 모든 영적 리더들에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내가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게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했고 자신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솔선수범하니까 자기의 종들도 관료들도 솔선수범한 걸 볼 수 있고 그들도 일에 동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에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을 착취했으니까 그들의 종들도 그들의 스텝들도 그들의 관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회사에서 때로는 정부기관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그 조직의 관료들도 솔선수범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정직해야 부정직을 잡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솔선수범하고 자기의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솔선수범하니까 아래 사람도 본을 보고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동일하게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중간 리더들도 솔선수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그 귀인들과 방백들에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문제 해결하도록 꾸짖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란만 커졌을 겁니다. 문제만 더 커졌을 겁니다. 근데 솔선수범한 리더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는 그 문제 해결에 강력한 열매가 있었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는 사람을 향한 긍휼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영적 리더십 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많은 이렇게 좋은 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정리해가지고 중복판이 나왔어요. 수년 전에 중복판도 똑같이 두란노에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영적 리더의 어떤 리더십의 요소들을 이렇게 이 처음 책에서는 다섯 가지로 말하는데요. 이 중복판에는 일곱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개가 추가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 책 66쪽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넷째,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단지 예산이나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 영적 리더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리더의 초점은 사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긍휼입니다. 니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네,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5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이 요구하니까 야 녹을 안 먹었다 그러면서 아니 날마다 소 한 마리 살찐 양 여섯 마리 거기다 닭까지 거기다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 이게 총독의 녹을 안 먹은 거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총독의 식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줄 아셔야 돼요. 이 총독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총독 관저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그가 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절대 간단치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이건 사실 기독교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 이게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 리더 어떤 자리가 예를 들면 구청장님하고 대통령님은 다르잖아요. 리더십 수준이 있는 거죠.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리더십 수준이 올라갈수록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가 정비라는 것입니다. 더 큽니다. 올바른 리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 보실래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던 거죠. 리더십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실감이 덜 나요. 그 다음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잘못된 지도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없어요. 잘못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타락한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금방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12절에 보면 그 당시 타락한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가 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날 팽배하기 때문에 정치도 썩어 있는 겁니다. 이해 할 것 없이 말도 안 되게 온갖 권력욕에만 눈이 멀어있는 겁니다. 공의도 진실도 완전히 내팽개친 채. 고린도교회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교회 보면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느라. 여기에 지극히 큰 사도들이 뭐냐면 따옴표가 붙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괴우리의 역근이라고 거짓의 사도들하고 말한 이 타락한 리더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극히 큰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따옴표가 붙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극히 큰 사도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자칭한 자들입니다. 슈퍼 사도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체험들을 뭐죠? 자랑했습니다. 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큰 사도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중심 이유가 뭐였느냐? 착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그래서 참다운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리더로 크게 세운 사람들일수록 진정한 리더들은 이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말하면 그 심각성을 못 보는데 반대로 타락한 리더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인도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성경은 신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배, 스타마. 제가 가끔 말씀드린 이런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만 하더라도요. 자기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도 다른 교회나 전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지역이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진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한 지역이나 나라를 위한 리더로 세우면 다 자기 뱃속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들어서 보다 높은 리더십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미국에는 특별히 남부 지역 같은 데 보면 큰 사거리일수록 이런데 네 코너에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분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게 상대방에 있는 그 교회 축복하는 것부터 하게 하신 거죠. 도로 맞은편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부터 가르친 거죠. 영적 리더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있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방해하는 요소도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없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수시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영적 리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의와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양육되기 원하시는 하나하나의 부분에 그림 여러분 다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세요.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다 다운해드릴 테니까 수시로 보시며 내가 어떻게 더 훈련되어야 되는지 양육되어야 되는지 보시고 이렇게 양육되고 훈련되고 주님을 찾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용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 우리가 힘을 다해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의 삶 속에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삶 속에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